거기예요. 집에 가기 싫네요. 집에 가기 그죠? 그쵸? 그래 그렇다니까 집에 가기 싫다니까요. 근데 이게 제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심할 때 곡을 썼는데 제가 앨범을 내니까 그게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.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곡 집에 가기 싫어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미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진이었습니다.